근데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파티, 다 공주. 그래, 다 공주야? 궁금하네. 너무 분위기 좋아 보여요. 앞에 뭐 와인도 있는 것 같고 초도 있고. 초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벤트인가? 예쁘게 상을 세팅해놨어요. 레이스 같은 걸로 막 해놓고 꽃도 있고 뭘까? 소개팅? 아니지, 소개팅은 아니지. 남자 두 분이죠.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있어요? 여자분이 발 모양의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 발 모양? 저런 걸 보면 궁금하지 않아? 무슨 일인지? 어떤 이벤트인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서 물어봐요. 젠장, 졌다. 너무 궁금해서 가봤는데요. 네. 웨딩 전에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거래요. 그게 재밌는 문화네. 네, 우리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뭐 총각 파티, 뭐 친구 파티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순수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뭐랄까 예뻐 보이잖아요. 네. 담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상 차려놓고. 예, 아주 소박하지만 멋있는 네.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뭐 다 머리에 화관을 하네요. 네, 그래서 왜 다 같이 하냐 했더니 그 축하해준 의미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아, 예. 좋다. 자, 제 앞에는 지금 호수에서 그 연인들이 즐기고 있는 그 2인용 보트가 있습니다. 또 뭐 4명, 3명 이렇게 즐기고 계신 보트도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 보트 탄 사람들의 심정을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발을 저으면서 내가 이걸 왜 탔을까? 왜 탔을까?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렇죠. 저 그늘막이 그늘이 하나도 안 쳐져요. 땡볕에 계속 다리를 움직이니까 얼마나 덥겠어. 근데 커플한테는 안 좋은 거네. 그리고 비싸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우니까 발은 저어야 돼. 근데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탔을까? 왜 타자고 했을까? 왜 이랬을 거야, 분명히. 예, 엄청난 해석이네요. 네. 양산 쓰세요. 아니, 이게 많이 가려질까 봐요, 영상에. 누구누구 남는 거잖아요. 시원해요. 바람 불어서. 이 한가지가 낮과 아침, 저녁이 날씨가 너무 틀려. 근데 팔은 왜 들고 있어요? 그냥 너무 뜨거워, 얼굴 익어서. 양산 쓰세요. 안 됩니다. 뒤에 배경이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양산 쓰면. 그래가지고 그냥 저를 희생시키겠습니다. 아, 좋다, 여기 멋있다. 그냥 뭐 영웅들 동상들이 많이 서 있네. 많이 서 있죠. 근데 약간 뭐랄까 나름대로 이렇게 곡선으로 경치도 크고 그리고 조각품들이요 말이 되게 생동감 넘쳐 보이거든요. 난 저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도 우리나라 위인들 좀 많이 전시해 놓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우리도 광장에 좀 이렇게 멋진 조형물들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볼 게 좀 있으니까. 그렇지. 좀 이게 한국의 옛날 분들이구나 이러지. 딱 왔을 때 이렇게 우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볼 건 없지만 너무 멋져서 한동안 계속 이렇게 앉아서 감탄하고 감동받고 그런 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긴 그늘인데 네. 왜 이렇게 바닥이 뜨거워? 네, 온돌방 찜질방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늘 형성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쁜 척하고 찍고 있는 저 중국인을 소개합니다. 연예인 그죠? 연예인. 연예인을 꿈꾸는 분 같아. 이 더위에 벨벳 드레스.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추운 날 막 이렇게 얇고 막 하이너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운 날 막 코트 입잖아요.
얼마나 정말 극한 네. 직업이냐. 아무튼 저분은 연예인을 꿈꾸는 것 같아요. 뒤에 막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드레스에. 아 저 저런. 부러워? 아니 나 안 부러워. 난 시원한 게 좋아요. 저런 거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싫거든. 그런가요? 관종이 관종 싫어. 시원하다. 시원하고 깨끗하다. 어, 유럽의 건물들의 특징이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다 똑같아요. 이렇게.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도시기 미관이 이쁜 것 같아. 이거 지나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가 이 맥도날드예요.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는? 사람들 표현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는 뉴가티 맥도날드래. 유튜브에서 봤잖아. 아니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냐고. 본인은 누가 그러니? 그냥 원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뭐 이런 거 하면은 가보게 되잖아. 뭐 예쁜 거 하나 발견했나 보네. 얼마나 예쁜지 가보겠습니다. 어 이 비관자. 건물! 오!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놀랬어요? 와. 아니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깻잎 한 점 차이로. 어, 놀래라. 깻잎 한 점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거의 깻잎 한 점이에요. 한 단! 깻잎 한 단! 저기네 맥도날드. 건물이 외관이 일단 고풍스러운데? 그래도 세계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지. 너 세계를 다 안 가봤으니까. 어,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되지. 와 여기 좋아요. 여기 와봤던 곳 같지? 여기요? 언제? 꿈속에? 아니 저 아래 그 맥주집 같이 생긴 거 어제 네. 그 공원 연계된 거 아닌가? 이어진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보자. 어 맥도날드 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좋다. 아 이제서야 시원해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또 집에 들어가기 싫지? 그렇죠. 아깝죠. 이제 헝가리 와가지고 오늘 특히나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나왔잖아요. 집에서 나온 지 5시간도 안 됐어요. 아까워. 이제 시원하니까 지금부터 돌아다녀야 합니다. 와 이거 뭘까? 어 여기 분위기 좋다 이 동네. 되게 깨끗하죠. 어 여기 되게 힙한 동네예요. 어 이런 데 되게 좋다. 그쵸? 여기 상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읽어요 제가 헝가리어를. 저기 뭘까 저 건물이? 아 저 건물도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지금 구경하면 돼요. 들어가 봐야죠. 아 저 안에 구경하죠. 네 커뮤니티 정원이래요. 어? 커뮤니티 정원. 여기 커뮤니티 정원이래요. 아 여기가? 네. 어 좋네. 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가판대 같은 데서 맥주를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양쪽에 테이블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돼 있네. 어 좋다. 음료수나 한 잔 마시고 있나? 네 물도 팔긴 해요. 물 먹고 싶어. 물도 시원한 거 팔고.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앉아있으니까 좋네. 거기 가운데 정겨운 시계 모양. 아, 저 가운데 시계? 분위기 확 깬다. 아 시계가 좀 더 앤틱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너무 더워요. 그치 덥지. 어 너무 더워. 여기서 못 먹고 바깥에 나가야 돼. 바깥에 여기는 여보 여보
여기는 그냥 이 느낌이 단 것 같아. 도서관 느낌이에요. 스쿨라이드가 도서관 느낌. 그냥 시끄럽다. 더워. 시끄러운 것보다 너무 더워서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밖이 좋다. 컵이 너무 귀여워. 예쁘죠? 노란 색깔에다. 맥카페.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맥카페에 왔습니다. 예뻐요?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세계를 안 다녀봤어. 그런데 예쁘기는 예쁩니다. 인정. 야. How old is she? 4 months. Yeah. 4 months. Yes. Just 4 months. Wow. Five months. So cute. 너무 예뻐. 빨리 기르세요. 아이고. 루나 빠이. Thank you. 좋다. 같이 앉아자. 네. 천국 같아요? 네, 천국. 너무 더웠는데 갈증이 심했는데 시원한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다시. 왜 이렇게 더울까요? 예쁘다. 근데 한국이 이런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한국은 모르겠네.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맥도날드를 잘 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 콜라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해외 나오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 근데 한국에 가서는 안 먹게 돼. 한국에서는 주로 한식을 먹죠, 와이프. 그쵸, 떡볶이. 아, 참고로 제가 햄버거 먹으려면 눈치 보고 먹어야 됩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거든요, 그만. 좋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어때요? 여기 그 지역의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깔끔하게 되어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드시죠? 땅이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많다? 원형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도 지금 겉에 모양이 네모나긴 하지만 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앞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는 맥도날드 앞인데요. 거기보다 좋은 것 같아. 그쵸. 너무 더워. 아니 근데 맥도날드 왜 에어컨 안 틀어줘요? 완전 더웠어. 너무 더워서 앉아 있기가 힘들어. 숨 막혀. 여기는 막 바람이 막 불고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차를 한 잔 사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마시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좋긴 하지만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여보, 집에 가야지. 가야죠. 아쉬워? 아니요, 가서 씻고 싶어요. 끈적거려가지고. 아쉽다고 말해야 되나요? 영상 찍기 어렵게 얘기해, 진짜. 아니, 아쉬워야지. 여보, 집에 가자. 벌써요? 나를 화난대. 어? 나를 화난대. 8시 다 됐어. 정말? 아니요, 지금 7시 10분이에요. 집에 가면 8시 넘어. 아, 그러네. 가야 되겠네. 이상하다, 내용이. 왠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둬야지. 뭘 이러면 저리가 그래요. 알았어. 여보, 집에 가자. 오케이. 오늘 하루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아쉽습니까, 여보? 아니요. 왜요?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읍시다. 진짜? 먹을 때가 남았어요? 아니 사실은 아쉽기는 하지. 오늘 낮에 만약에 덥지만 않았으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앉아있었거든요, 그늘에. 그런데도 몸이 지금 끈적끈적. 집에 빨리 가서 샤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네, 야호.